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조금 특별한 영상을 찍을 건데요. 바로 저희 구독자분 중한 분께서 보내주신 아이템을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바로 두두두두두두두두 배기피입니다. 일단 영상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명백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해당 제품에 대한 어떤 광고비도 받지 않았고 해당 제품이 판매에 대한 어떤 부가적인 수익도 창출하지 않습니다. 제가 채널을 3, 4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정말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최근에거나 어떤 아이템, 상품을 만드실 시에 저에게 홍보를 해달라는 식으로 정말 연락을 많이 하셨는데 전부 다 거절했거든요. 하지만 해당 아이템을 리뷰하는 이유는 딱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정말 100% 저희 취향이었고요. 두 번째는 저희 취향이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분들이 취향일 것 같아서입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정말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진심을 담아 추천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해당 제품 판매에 대한 어떤 광고 비용도 수익도 창출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오픈을 해볼까요? 빌리오네어 코드라고 돼 있어요. 이름부터 벌써 마음에 들어. 완전 내 스타일이야. 이렇게 열어보면 예쁘게 포장이 돼 있는데 포장 10시에 아, 되게 이쁘게 개져 있네. 자, 여기 보시면 뭐라고 적혀 있죠? 77 million net worth, mega mansion in Miami Beach, 그리고 Bugatti owner. 이것들이 뭐냐? 제 목표예요. 이게 바로 이 백의피가 아주 특별한 이유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백의피를 주문할 때 여러분들이 목표로 같이 써서 보내주시면 그 목표가 그대로 백의피에 프린트돼서 나옵니다. 정말 솔직하게 말해서 저희 구독자분께서 판매자였든 아니었든 제가 이런 아이템을 봤다면 바로 구매했을 겁니다. 원래는 판매자분께서 홍보를 해주시는 게 어떠냐는 제안이 먼저 왔는데 제가 딱 듣기로도 정말 좋은 아이템이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사용해보지 않은 아이템을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거는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백의피를 주기를 먼저 받은 뒤약두달 가까이 직접 사용을 해본 뒤에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 침실로 가보시죠. 솔직히 말하면 촬영하면서 제 침실까지 공개할 줄은 몰랐는데 어쩔 수가 없죠. 자, 이게 바로 제 침실입니다. 제가 백의피를 총두 개를 받았는데 하나는 제 여자친구 베개에 두달 동안 사용을 했고요. 나머지 제가 방금 새로 오픈한 거는 이렇게 씌웠습니다. 그런데 아마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왜 하필 많고 많은 아이템 중에 백의피를 추천을 하는지. 왜냐면 제 경험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는 잠재의식에 목표를 주입하는 게 거의 95%, 아니 99% 정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잠재의식에 목표를 주입하기 위해서는 딱히 정말 엄청난 스킬이나 엄청난 기구가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목표를 주입하기 위해서 뭐 국정원이나 FBI나 CIA 같은 데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면서 그렇게 목표가 주입될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사실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를 달성하고 싶다고 말하던 간에 저는 여러분들이 그 목표를 쉽게 달성할 수밖에 없다고 믿는 이유가 잠재의식을 최면에 걸면 끝인데 잠재의식을 최면에 걸기 위한 방법이 정말 화려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말만 따라 제가 항상 강조하듯이 종이에 연필 하나 가지고 100번 노트만 써도 99%의 사람들보다는 앞서갈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이 자리에서 항상 자는데 제 드림노트가 항상 이 옆에 놓여져 있어요. 이것들은 제 과거형인데 제가 살고 싶은 호텔, 차, 시계, 뭐 사람들 앞에 서는 모습 이런 거를 사진을 붙여놓고 매일 보는 거예요. 잠들기 전에 봐요. 잠들기 전에 매번 보면서 목표를 글로 끄적끄적 쓰고 목표를 따라 그리기도 하는 겁니다. 보시면 제가 원하는 맨션도 그렸죠. 제가 원하는 그림. 목표를 그리고 계속 그려요. 이런 것도 준비하는데 정말 만 원도 들지 않잖아요. 목표를 잠재의식에 주입하기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에 일어난 직후 그리고 잠에 들기 직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목표를 항상 제 침대 근처에 두고는 했어요. 매일 밤 잠에 들기 전 목표를 보고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목표를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실은 최고의 휴식 공간이지만 동시에 최고의 최면 공간이기도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구독자분께서 목표류적인 백의피를 판매하신다고 연락이 왔는데 이게 너무나도 저의 스타일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돈한푼 받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잠재의식 최면 2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오늘의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배기피를 구매하시고 싶은 분들은 설명란에 링크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게 저는 단한 푼의 수익도 내지 않고 배기피가 하나 팔릴 때마다 3,000원의 기부금이 모이고 그렇게 모인 기부금은 보육원에 있는 혹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판매자분께서 기부를 하기로 저희 둘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많은 사랑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바이!